안녕하세요, 쿠디파파예요. 오늘은 The Old Tree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The Old Tree라고 하면 이제 오래된 나무를 뜻하잖아요. 여기 오래된 나무 안에서 아기 에일리언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깨어난 아기 에일리언이 모험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험을 시작할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다 에일리언 알인가봐요. 근데 여러분, 에일리언이 뭔지는 아시죠? 아기 에일리언이 깨어났어요. 귀여운데? 뭔가 모실모실한 것이 낙지나 문어 같기도 하고 귀여운데? 아무튼 자, 탐험을 시작해볼게요. 자, 뭔가 음산한 음악이 흐르면서 아기 에일리언이 앞으로 막 기어갑니다. 영차 영차. 아, 저기 빨간 불빛은 그릇빛입니까? 불이 켜지네요. 자, 다시 이동. 어잉. 어? 떨어졌네. 자, 계속 이동해 볼게요. 근데 아기 에일리언 이거 되게 뭔가 귀엽지 않아요? 구제타마처럼 생겼어, 생긴 게. 자, 오, 밖으로 났다. 쟤는 벌인가? 자, 가봅시다.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진인가? 정갈인가? 아, 여기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물방울이 떨어지네. 물방울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방울을 얘한테 떨어뜨려도 안 되고. 물방울 어떻게 하는 거죠? 물방울이 벌이 잡게 할 수 있네요. 저거를 어디 떨어뜨려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떨어뜨려야 되나? 에어리언한테? 아니면 얘한테? 그런데 이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물방울을 저 맨 끝에 쟤한테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저 꽃봉울 있잖아요, 여기. 오! 아하! 그렇구나. 저 물이 튀어가지고 저 지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나 봐요. 자, 여긴 어디죠? 얘 뭐 하면 되지? 얘는 뭐야? 얘도 에어리언인가? 스위치? 불 탔어. 저 불 다 스위치네? 뭐야, 뭐 어떻게 가야 돼? 뭐 또 없나? 아! 저기 뭐가 있어요. 여기를, 불을 끄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버튼이구나. 다 시켜버리네? 이 자식이? 불꺼. 그래, 내려갈 거야, 나는. 어이? 이 녀석이? 자, 내려가 봅시다. 내려왔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를 탈출하네요.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저기. 저기 위에 있는 저거 빨간색 모양 있잖아요. 저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 이것저것 저, 오! 됐다! 드디어 내려왔네. 이제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 저거 이걸 누르니까 문이 열리네요. 또 어디로 가야 되지? 계속 기어갑니다. 흐물흐물 꾸물꾸물.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얘 뭐야, 벌인가? 반딧불인가? 얘 뭐지? 이거 나사를 풀어주는 거구나. 자, 이거 나사를 다 풀어봅시다.
나사를 되게 다 풀고, 아, 문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보내면, 얘가 길을 받쳐주는구나.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영, 꼬물꼬물. 오, 뭐야, 저기 전기가 즈욱 하고 있네요. 여기 버튼들 있잖아요. 여기 다 녹색으로 되면 전기가 없어지네요. 자, 지나가 봅시다. 저 위에 무슨 환풍구에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고 있네. 어쨌든 위로 올라가 봅시다. 꾸물꾸물 되게 잘 움직이네. 자, 올라가 에어리언, 올라가. 아, 잠깐 멈춰. 여기서는 그렇지, 이걸 보시고. 자, 올라가 봅시다. 또 뭐가 있나? 막힌 거? 아, 막힌 거 아니구나. 저기로 가는구나. 꾸물꾸물. 자,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오, 이건 뭐지? 오, 저기 좀 이상하게 생긴 애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요리란가 봐요. 그러면, 오, 뭐가 내려오는데? 이게 뭐지? 무슨 자루 같은데? 이거 뭐야, 팔이야? 목이야? 오, 아, 얘를 잡아줘야 되나 봐요. 영. 그러면 또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엔 당근이 내려오네요. 자, 당근. 아, 자, 팔이 잡아주고. 당근. 또 이번엔 소세지가 내려옵니다. 이번엔 파리가 나오겠죠. 파리를 잡아주시고. 자, 소세지 대령이요. 자, 요리해주세요. 요리가 끝났나봐요. 근데 되게 뭔가 로봇인가? 되게 대기스럽게 생겼는데. 제가 나가니까 에어리언이, 바닥에 착지. 자, 가봅시다. 또 무슨 이상한 게 있으려나? 아까 왔던 여기는 그 방이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는 뭐 하는 거 없나? 그냥 통과합니다. 여긴 뭐지? 그렇게 해볼게. 뭐 청소도구 같은 건데? 이걸 다 없애주고. 자, 다시 출발.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 또 이상한 하수도 같은 데 들어왔네. 이게 나무 속이죠? 나무 속에 이런 게 있나? 아무튼 뭐 에어리언의 세계니까. 자, 그리고 이 또 이상하게 생긴 곳이 있네요. 물인가? 그래, 물이 빠지는구나. 그래, 물을 빼고 문을 열고. 그렇지, 들어가. 그리고 문 닫고. 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물을 켜주세요. 자, 오,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물을 빼주고. 그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동하겠죠? 꾸물꾸물꾸물. 얼? 이야, 바닥에 착지. 자, 자, 열심히 키워가자. 자, 기어갑시다. 여기 거미줄인 것 같은데? 거미줄 눌러. 거미줄 누를까? 뭐지? 뭐 눌러야 되나? 거미줄! 아, 그래, 거미줄 없애고. 자, 또 다시 가봅시다. 꾸물꾸물. 여기는 뭐지? 버섯 같은데? 그리고
뭐야, 저 눈은 뭐지? 오, 좀 무서운데? 이건 뭐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계속 눌러주고? 버섯. 버섯 아닌가? 뭐 눌러야 되는 거야? 잠깐만. 고양이였구나. 그 무서운 눈빛의 정체는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가 놀라서 도망갔어요. 이제 오 우주다. 뭐야, 그이 나무는 그러면 우주에 있는 나무인가? 우와, 되게 신기하다. 저기 초성이 막 지나가네. UFO인가? 아닌데? 그렇군요. 이게 뭐야? 랜드라미. 랜드라미를 타고 가나 봐요. 어디가? 엄마 아빠 찾아가는 거야? 뭔가 허무한가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구나. 아기 에어리언의 대모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 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